전남개발공사가 기업 직무연수 프로그램을 유치해 F1 경주장의 활용도를 높이면서 큰 홍보 효과까지 누리고 있습니다. 연수 참가자들도 만족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고익수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레이싱 관련 행사와 부대 행사로 주말과 휴일에만 활기를 띠는 F1 경주장. 늘 장막감이 감돌던 평일 오전 시간인데도 부산하게 움직이는 모습이 오히려 낯설어 보입니다. 중앙부처 공무원들이 이전과는 전혀 다른 연수를 받기 위해 F1 경주장을 찾은 것입니다. 전남개발공사가 능률협회와의 첫 기업 연수 프로그램 유치를 이뤄내면서 지난 2월부터 생겨난 모습입니다. 능률협회에서 1,600명이 예약되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또한 그 추가 다른 그 단체를 유치 중에 있고 오늘 또 환경부를 추가 유치해서 각종 교육기관 및 기업 단체, 공공기관에게 이른바 KIC 투어 연수 프로그램이 입소문을 타면서 중앙부처 공직자들의 참여로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연수 참가자들은 팀을 구성해 F1 피트에서 레이싱 차량의 타이어를 직접 교체하면서 팀 정신을 갖게 되고 가상 레이싱과 스포츠 카트 주행으로 간접 체험을 통해 F1을 실감하고 짧은 기간이나마 지역 실정을 이해하게 됐다는 반응입니다. 이제까지 경험해 보지 못했던 F1, 그다음에 자동차 이런 모터 스포츠에 대해서 좀 많이 아는 것 같아서요. 되게 좀 흥분되는 느낌입니다. 네. 하시는 거 재밌지 않아요? 네, 재밌고요. 예. 평소에 이렇게 어디서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요. 낯다가고 지루하다는 고정관념을 깨고 신나고 재미를 더한 F1 연수 프로그램. 올해에만 2,000명 가까운 참가자들이 2박 3일 머물면서 남도의 맛과 맛을 느끼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고익수입니다.